이번에는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이 키보드, 노트북, 이 것과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나온 기업이 있네요. 이노프레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노프레소는 새로운 차원의 키보드 모키를 이번에 출시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고고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런칭해서 펀딩된 금액으로 또 양산을 하고 약 10월경에 실제 제품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런칭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네요. 네, 네. 이 키보드 가지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 혹은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휴대하기는 매우 불편했었죠. 그래서 네. 이 키보드 평면 자체를 터치패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하시다가 마우스가 필요하시면 별도의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서 슬라이드로 터치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시다가 마우스 하시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차원의 키보드 복합 키보드입니다. 복합 키보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셨어요? 점점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갖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타이핑을 하다가 터치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터치로 하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별도의 마우스를 갖고 다니는 건 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자그마한 터치패드보다는 아예 넓게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가장 그걸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노프레소의 이 키보드 10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 IT쇼 2015 현장에서 에이빅 뉴스 리포터 장서희였습니다.